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프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프피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인프피 유형은 굉장히 우울한 편에 속합니다. 전에도 제가 인프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성격 유형의 인프피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좀 우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걸로도 우울해지곤 하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우울하다는 거는 사실 남과 비교가 될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죠. 비교는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프피입니다. 그럼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남들을 차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행복하다는 거는 자기 자신만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물론 나 자신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프피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거는 특별한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지 않죠.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집밥이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알람을 안 맞추고도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이 행복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행복은 정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행복이 되는 거죠. 저에게도 소소한 몇 가지 행복들이 있는데요. 몇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런데, 따뜻한 차를 한잔 타고, 명상을 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바쁠 때는 차한잔 마실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집에 와서 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차라고 해서 비싼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가도 차가 있고요. 또 마트에 가면 또 차가 팔죠. 편의점에 가서 한 개씩 사가지고 그렇게 차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맛있는 차를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녹차라든지 과일차라든지 아니면 뭐 콤부차 이런 것들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을 하나씩 사서 필요할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프피입니다. 저는 차를 종류별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비싸니까 많이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개씩 모르는 차들의 종류가 나올 때 하나씩 모아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브차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차들 있죠. 곡물로 나온 차들도 굉장히 좋아요. 먹으면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가지 차를 모아서 한 잔씩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인프피입니다. 그 차를 마시는 1분간이 정말 행복한 것이죠. 물론 천천히 마시면 10분도 행복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잔 먹고 나서 플레이리스트를 켜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플레이리스트에 쏙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전체 듣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울할 때는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곡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곡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너무나 갑자기 문득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울할 땐 노래를 들으세요. 정말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누워봅니다. 누우면 또 편안해지죠. 마음이,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불편하다.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자세를 조금 이완을 시키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했을 때 숨쉬기를 이렇게 크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숨쉬기를 한번 크게 해보고 차도 한잔 마셔보고 누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함을 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프피는 굉장히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피 유형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울했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많이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답니다. 행복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쓸수 있는 여유의 돈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소소한 걸 사면서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여유를 가진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 여유가 어딨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쁨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것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소소한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취미생활로 책갈피를 만드는데 정말 못 만듭니다. 영상을 직접 보셨듯이 책갈피 만드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못 만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 걱정을 하지 말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남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난나 자신밖에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남을 도와야 할 때, 도와야 할 때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힘들면서 남을 챙기지 마십시오.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늘 나를 생각하자,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자입니다. 행복하려면 남 눈치를 보지 마세요. 넌씨 눈, 뭐 이런 단어가 있죠. 눈치가 없다. 차라리 눈치 없이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치 없이 사세요. 남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남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사회생활의 일부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 행복하려면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행복하려면요.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후회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아무리 후회하고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내가 뭘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해봤자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인프피 행복한 인프피가 되려면 인프피 유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1번, 소소한 거를 하면서 행복을 찾자. 2번, 남 걱정은 하지 말자. 3번, 남의 눈치 보지 말자. 4번, 후회하지 말자. 너무 하지 말자 맞죠? 안 되는 건 사실 잘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로 지키면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분만 하루에서 하루에 365일에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몇 분이죠? 하여튼 그 하루의 시간에 1분만 행복해도 됩니다. 24시간 동안 1분만 행복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헛소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의 라디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플레이리스트가 좋은 노래가 또 나오고 좋은 노래가 또 나오고 했듯이 저의 라디오 채널도 좋은 영상이 또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또 나왔네 이런 라디오가 되시면 좋겠네요. 찜하세요. 하트를 꼭 눌러줘야 나중에 좋은 플레이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팝송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 건데요.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곡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을 찾는 인프피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